돈이 어떤 돈인데 나한테 얘기도 없이 마음대로 꿔줘요? 친구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잖아. 어떻게 모른 척 하냐고. 정말 끝까지 이렇게 나오기에요? 지금부터 당신 마음대로 사세요. 그러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고? 좋아요. 그럼 이제부터 각자 자기 마음대로 알아서 삽시다. 하, 그거 좋지. 나도 바라던 바예요. 당신 마음대로 해봐요.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? 뭐긴요? 이제부터 이게 경계선이에요. 절대 넘어오지 말고 참견도 하지 말고 살자고요. 당신 정말 유치하게 이럴 거예요? 그럼 화장실은 어떻게 해요? 하나뿐인데. 아이고 이를 어쩌나. 거긴 내 땅인데. 그쪽 땅을 팔아서 친구한테 주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. 그렇게 치사하게 나오시겠다? 좋아요. 어디 한번 해봅시다. 지금 그 선을 넘으면 너희는 배신자다. 잘못하면 양쪽 어디에도 낄 수 없는 거야. 자,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집은 공식적으로 둘로 나눠졌어요. 아주 잘 됐네요. 당신, 내가 만든 화장실을 무시하는 거야, 뭐야? 내가 열심히 만든 아궁이를 우습게 본 게 누군데 그래요? 이 사람이 진짜! 내도 너무하네, 정말! 당신, 진짜 빨리...